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12월 18일 이벤트 전리품 트위치 프라임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말 발로란트와 커뮤니티의 명성을 드높여주는 데 기여한 플레이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로 커뮤니티 도전 과제가 등장했었습니다. 발로란트 커뮤니티의 힘을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취지에서 탄생한 오피셜 이벤트죠. 모든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로 발로란트가 제시한 도전 과제를 충족하면 준비된 이벤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환 코드를 보내주는 이벤트로 미션 종료를 직전인 12월 16일에 모든 도전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벤트 총기장식, 이벤트 플레이어 카드, 이벤트 스프레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어 수령 방법과 교환 코드를 모두 정리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일주일 동안 팀 데스매치 55만 5,555회 이상 플레이 기록하기 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레이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플레이 기록에 성공했고 모든 유저가 승인인장 총기 장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일주일 동안 어느 게임 모드에서든 벤달 또는 팬텀 처치 달성하기 미션인데 5억 30만 100회 킬 달성이라는 생각보다 꽤 높은 숫자에 주춤했지만 도전 시작과 동시에 하루 만에 목표 처치의 4분의 1 기록을 달성,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처치 달성에 성공하여 모든 유저가 춘도시즈마 및 데드록 vs 개코 플레이어 카드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마찬가지로 어느 게임 모드에서든 참여가 가능했지만 단 4일 동안만 참여가 가능했던 도전으로 어시스트 3억회 달성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벤트 종료 기간인 12월 16일에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고 발로란트의 오피셜 언급에 따라 모든 유저가 무기를 버려라 스프레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드린 라이엇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각각의 이벤트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벤트 전리품 4종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순도시즈마 플레이어 카드에 있는 사이퍼가 마음에 드네요. 이외에도 트위치 코리아 한국 서버 철수와 관련한 사건인지 라이엇이 공식적으로 트위치 프라임 전리품 보상 계약을 중단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트위치 프라임 보상이 2024년 3월에 등장하고 더 이상의 드롭스는 없을 것이며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플레이어분들의 참여 방식 컨텐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줬습니다. 앞으로의 특별한 전리품 보상에 창이 열릴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저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과 함께 정돈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